항상 뭐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. 치열하게 살았고 항상 뭐 경쟁하는 게 즐거워서 경쟁을 또 즐기기도 했고 좀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년이 좀 이렇게 금방 지나가서 또 이렇게 또 월드컵 경기에 또 출전할 수 있는 또 그런 기회도 생겼고 제가 선수로서 그렇게 썩 뭐 좋은 성적을 내거나 뭐 그런 선수는 아니었는데 그 런던 올림픽에서 개인전 금메달을 뭐 물론 뭐 운도 많이 떨어졌지만 그게 제 양궁 인생이나 제 이제 제 진짜 일상적인 제 삶을 좀 많이 바꿔줬죠. 제가 이제 경기를 함으로써 제 자신이 조금 더 자신 있는 경기를 좀 할 수 있게 좀 이렇게 제 마음이 많이 바뀌었던 것 같고 또 그 올림픽 금메달로 인해서 일단 뭐 제 꿈은 원래 올림픽에 나가보는 거였지만 올림픽 금메달까지 또 딸 수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좀 큰 선물을 제 양궁을 하면서 받았던 그런 기분이고 그리고 또 그 전에 어릴 때 좀 뭐 많이 슬럼프도 오래 겪고 했지만 그런 걸 다 보상받을 수 있었던 뭐 그런 기회였던 것 같아요. 뭐 제가 뭐 딱히 뭐 어느 정도의 업적을 세웠다 뭐 이런 거는 좀 글쎄요 그런 생각을 좀 안 해봤고 지금 뭐 후배 선수들 더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고 뭐 김은지 선수 같은 경우는 일단 뭐 현재 세계 선수권대회를 세 번 우승한 또 현재 남자 양궁에서 거의 최강자이기 때문에 그 선수들을 제가 이제 지금은 제가 이제 그 선수들을 보고 배워간다는 그런 생각으로 경기를 하고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큰 뭐 업적이라고 뭐 할 거는 글쎄요 그냥 뭐 아 우리나라 선수 중에 하계 올림픽에서 가장 최고령 금메달리스트 그거 하나 있습니다. 네. 항상 끊임없이 발전을 하려고 노력하는 한국 양궁이고 그 발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수들이 좀 더 긍정적으로 많이 잘 따라와주는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지도자분들도 조금 더 다른 또 색다른 훈련법을 또 많이 연구하고 저희에게 지시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물론 더 치열하겠지만 더 잘할 수 있고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뭐 저 포함한 모든 선수들이 노력해 간다면 지금처럼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